고기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효광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 구로동 신도림역 인근에 나와 있는데요. 뒤쪽에 보시면 정말 맛있는 갈비집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식당에 대해서 자세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에 위치한 등포 본점입니다. 등포 본점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원조부안집 본점 대표님께서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 끝에 만들어진 소갈비 전문점인데요. 기본적인 본질을 중시하면서도 요즘 트렌드가 적절히 조화되어 있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곳은 어떤 가치와 특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장은 신도림역에서 도보로 10분 안쪽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요. 주차는 도로가 노상주차나 근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 모습은 저녁 타임에 통건물 전체가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밝게 빛났고 1층과 2층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내부 1층은 워킹으로 방문하는 손님들 위주로 캐주얼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2층은 예약 및 단체 외식 모임 등을 위한 일반 단체석과 룸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등포 메뉴판입니다. 단품 메뉴 중 시그니처 등포 16cm 생갈비는 250g 1인분 3만원에 책정되어 있었고 등포 8cm 이동갈비는 1인분 270g 28,000원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외 사이드 추천 메뉴로 한우차돌 손마리가 있고요. 가성비 좋은 세트 메뉴가 인분에 맞게 3가지 구성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곁들인 메뉴도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효종갱과 칠절판 돌솥 비빔밥이 시그니처로 있었습니다. 다음 테이블 창구성하고 불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등포는 김치와 절임류, 소스 구성으로 정갈하게 세팅되는데요. 그 중에서 강점이 될 수 있는 창구성 하나가 바로 김치입니다. 대표님 어머님께서 이번에 김치명인 인증 상패까지 받으셨고 김치 관련된 반찬은 어머님께서 직접 관여한다고 하시는데요. 특히 김치 중에서도 생고추를 갈아 하얗게 만든 대파김치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외 젊은 층을 고려해서 갈비에 싸먹을 수 있는 빵과 또띠아 등이 창구성에 포함되어 있었고 테이블 불판은 고기 메뉴의 그릴링을 고려해서 자체 제작한 모습에 불은 비장탄을 사용하였습니다. 고기를 굽기 전에 서버분께서 먼저 빵과 또띠아를 구워주셨는데요. 고깃집을 셀 수도 없이 많이 다녀봤지만 숯불에 빵을 먼저 구워주는 곳은 여기가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첫 번째 구워볼 고기는 특생갈비 2인분입니다. CAB 인증을 받은 블랙앤거스 678번대 숄린만을 사용한다고 설명해주셨고 한입갈비 형태로 뼈마다 커팅이 되어 있는 스펙이었습니다. 탑초이스 숄립 정도면 기본적으로 마블링이 좋다 싶을 정도로 색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블랙앤거스의 진한 육향과 지방향이 특징입니다. 자 지금 이제 뼈 쪽에 커팅을 따로 요청드려서 뼈로 가깝게 바짝 지금 잘라주고 계시고요. 그 뼈들은 조금 더 구워줘야 되니까 사이드 쪽에서 한 번 더 바짝 튀겨지게끔 딱 놓아주고 계십니다. 아 이게 두께감이 있으니까 숯불에서 충분히 익혀지고 숯향이 배어진 상태에서 딱 나와도 케이크처럼 이렇게 나와요. 붉은 단면이. 소금도 좀 특별한 게 히말라야 블랙솔트인데 그 약간 그 맥반석 계란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소고기하고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식감 좋다. 아 일단 생갈비 식감 진짜 좋고요. 씹는 맛도 있고 미국산 품종 중에서도 그래도 진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근데 소금을 먹어보니까 그건 있다. 이 소금이 살짝 느끼한 느낌이 있어요. 소금 자체가 네, 네, 소금이 지방향을 조금 더 돋보여줍니다. 소고기 지방향하고 약간 비슷하네 맛이. 소금이 기본적으로 안 짜요. 많이 찍어도. 그리고 이게 그 감칠맛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육장 소스 한번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육장 소스도 맛있다. 육장 소스는 기본 간장 베이스에 단맛과 살짝 매콤한 맛 그리고 후추향이 조합되어 있어서 먹다 보면 물릴 수 있는 기름진 생갈비의 느끼함을 잘 잡아주었습니다. 소갈비를 이렇게 먹을 생각은 진짜 단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잘 어울린다. 소주 안주 같은 느낌보다는 맥주나 와인, 위스키 약간 이런 거랑 같이 먹고 싶어요. 여성분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고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도 재밌어 하시면서 드실 것 같아. 살짝 생고기가 지루해질 때쯤에 새롭게 한번 확 변화주는 그 느낌이 있어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성들을 주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자, 추천을 해주신 거는 생와사비 같이 올려서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빨간 대파보다 훨씬 상큼하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백김치 먹고 있는 느낌이에요. 대파인데 되게 상큼하네요. 이 상태로 김치를 충분히 숙성을 시키셔서 정말 맛있네.
다음 세트 메뉴에 포함되어 있는 한우물회를 중간에 맛보았는데요. 한우 육회가 푸짐하게 올려져 있었고 아래에는 각종 채소와 함께 소면이 센스있게 들어있었습니다. 국물 자체가 시원하면서도 새콤달콤한 초고추장 베이스라 고기를 먹으면서 중간중간 느끼함을 잡아주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트 메뉴에 적절히 잘 포함되어 있는 메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물회 같은 경우에는 단품이 따로 없고요. 안에 세트 메뉴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다음 메뉴는 8cm 이동갈비입니다. 업장에서 양념을 만들기 전에 포천에 있는 이동갈비집들은 전부 가봤다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세 가지 간장을 배합해서 만든 이곳만의 양념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기는 양념에 하루 정도 숙성한다고 하네요. 저희 힘줄도 어느 정도 익으면은 저렇게 발라지거든요. 저걸 가위로 딱 다 발라주시네요. 생고기든 양념고기든 수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살짝 덜 익혔을 때 정말 맛있습니다. 이 정도 윤기가 나면서 촉촉할 때 먹으면 가장 맛있습니다. 엄청 마일드한데? 염도는 거의 없고 단맛만 정말 살짝 튀는데 대중적인 양념 맛을 기준으로 하면 단짠이라고 볼게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마일드합니다. 생갈비가 조금 더 식감이 있다면 이거는 그냥 부드럽게 풀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풍미가 확 사네. 이렇게 먹었을 때가 대중적인 맛이에요. 이제 맛 자체로는 되게 심심하고 이게 양념이 됐어 안 됐어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자극적이면 이 식자재하고 같이 충돌하는 현상이 납니다. 오히려 조화롭게 먹을 수 있게끔 양념 맛을 좀 죽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무한리필이나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 조금 저가형 돼지갈비 또는 소고기집들에 갔을 때 처음에는 임팩트가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단짠의 그 맛 때문에 맛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먹다 보면 금방 물립니다. 그게 이제 단점이에요. 등포의 이동갈비 같은 경우에는 양념을 처음부터 자극적이지 않게 해놨기 때문에 각가지 식자재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궁합, 자극적인 요소를 좀 많이 배제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뼈에 가까이 붙어 있던 이 부위. 아, 이건 진짜. 이거 어쩜 이렇게 이런 맛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양념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념 맛을 뚫고 고기 맛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와, 이 힘줄 맛이 예술이네요. 다음 단품 메뉴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두 가지, 16cm로 넓게 포를 뜬 등포 16cm 생갈비와 한우 차돌박이에 채소를 넣고 마른 한우 투뿔 손마리를 주문했습니다. 먼저 한우 손마리는 10피스 기준으로 한 접시가 나오는데요. 손마리도 서버분께서 직접 정성스럽게 구워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불판 사이드 움푹 패인 부분에 전부 올려서 특제 간장을 발라주시는데요. 차돌기름이 빠지고 간장이 스며들면서 색이 어느 정도 나오면 바로 숯불에 올려서 2차 그릴링을 해줍니다. 이때 겉면에서 나오는 향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식욕을 자극하는 향만큼이나 비주얼도 끝내줬습니다. 소스를 살짝만 묻혀서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향기 진짜 예술이다. 와,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는 간장 양념 자체도 맛있는데요, 팬에다가 한번 구워주고 그 다음 숯불에다가 불량까지 내줬잖아요. 이게 정말 적절하게 가미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파 향과 팽이버섯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삭아삭거리는 그런 식감, 이 차돌의 씹는 맛, 풍미, 지방의 향, 이게 다 어울려져가지고 굉장히 묵직한 감칠맛이 느껴져요. 이 무생채 이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 야, 이거 진짜, 이거는 개인적으로 초반에 미리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와, 이게 즉석 양념이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2%를 확실하게 채워주네요. 여기는 필수 추천 메뉴 중 하나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다음 단품 메뉴 등포 16cm 생갈비 2인분입니다. 특 생갈비와 다르게 넓게 포가 떠져 있었고 포갈비 특성상 두께도 조금 더 얇은 편이었습니다. 조금만 살짝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건 너무 부드럽다. 특생갈비하고 식감이 완전 다른데. 아, 진하다. 고기 자체는. 등포 16cm 생갈비 특징은요, 일단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특생갈비에 비해서는 씹는 맛은 덜했고요. 대중적으로 볼 땐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갈비 자체 고소한 맛도 잘 가지고 있어서 본연의 향도 잘 느껴졌습니다. 야, 이건 고기가 진짜 연육됐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네.
다음 세트 메뉴에 포함되어 있는 7절판 돌솥 비빔밥입니다. 7가지 재료와 함께 두꺼운 돌솥에 달궈 나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맛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솥 비빔밥 맛이고요. 맛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개인적으로 양념장 맛이 좀 달다고 느껴졌네요. 반대로 식재료가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 마지막 후식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한 업장에서 추천하는 사이드 메뉴 효종갱입니다. 새벽종이 울릴 때 속을 다스리기 위해 먹는 국이라는 뜻으로 1920년도에 먹던 해장국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육수 자체는 굉장히 녹진한 스타일이면서도 육개장과 비슷한 비주얼로 나왔습니다. 짜투리 고기는 따로 사용 안 하고 고기를 따로 받아서 사용한다고 하십니다. 아우 진짜 진하다. 술안주 스타일로 만드셨고요. 굉장히 진하면서도 얼큰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식자재가 푹 끓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 베이스로 조미료가 같이 들어가니까 묵직하면서도 감칠맛이 추가로 더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여기 지금 산초가루가 같이 들어가 주니까 산미가 살짝 펴지거든요. 이게 또 깊은 맛 플러스 다른 특색의 감칠맛들이 같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만의 그 특색으로 확실히 개발해서 만들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맛있네. 등포 장단점 분석입니다. 먼저 생갈비와 양념갈비 모두 정형이나 포장 등 관리 부분도 깔끔했고 무엇보다 기본적인 맛이 잘 잡혀 있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도 비슷한 포지션의 소갈비집들과 비교해봐도 괜찮은 가격대로 잡혀 있었고 세트 메뉴 등의 구성이 합리적으로 잡혀 있어 대중적으로 만족감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창구성도 전체적으로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필요한 구성이 조화롭게 있었고 특히 대파김치가 강점으로 느껴질 정도로 맛이 좋았습니다. 사이드 메뉴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한우 손마리가 기억에 남았고 효종갱이라는 메뉴도 특색있는 포인트와 깊은 맛으로 술안주에 탁월하게 만든 점도 좋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업장 내부 환경이나 규모 및 서버분들께서 직접 그릴링을 해주는 시스템까지 참고했을 때 일반 손님부터 회식 및 단체 모임까지 다양한 손님층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단점이나 호불호가 될 만한 부분으로는 먼저 생갈비 같은 경우는 서버분께서 잘만 구워주시면 특별히 호불호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반대로 양념갈비는 워낙 양념 맛에 따라 취향이 갈리기 때문에 등포 이동갈비 양념 특성상 단짠에 익숙한 손님들의 경우 약간의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등포에서 사용하는 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블랙 히말라야 솔트가 특유향이 감칠맛의 포인트는 줄 수 있지만 그 특유맛 자체가 호불호가 있을 만한 향에 기름진 생갈비와 먹을 때 느끼함을 더해주는 단점이 있어서 손님에 따라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사이드 메뉴는 전부 맛이 괜찮았는데요. 한 가지 궁합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피드백을 드리자면 사이드 메뉴 중 시그니처로 잡아놓은 7절판 돌솥 비빔밥 같은 경우 돌솥 비빔밥 자체가 맛은 좋지만 누구나 아는 맛의 평범하기도 하고 특히 자극적인 양념 자체가 소갈비와 궁합으로 볼 때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오히려 사이드 메뉴에 있는 수양미 즉석 솥밥을 더 강조하는 게 궁합적인 측면에서 훨씬 만족감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본에 충실하는 부분의 요소가 잘 부합했고 거기에 요즘 트렌드에 맞는 특색들도 적절히 넣어준 부분에 있어 원조 부안집의 성장만큼이나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영등포에 떠오르는 소갈비 전문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